예, 만들 수가 그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교육을 해봤어요? 있어요. 예. 몇명 모아가지고 3명 해봤어요? 했습니다. 3명. 예. 3명에게 그렇게 돈을 다 받았어요? 아까 150만 원 정도를. 아니, 더 적게 받았죠. 저희는 그때는 이제 오케이. 뭐 중식이나 호텔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가가지고, 예. 하루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몇 보는. 시간씩 예. 했을 때 정말 3일 만에 그 사람들이 할수 있던가요? 아니면 그때는 이제 원하는. 3일보다는 조금 길었지만, 제가 드린 트레이닝의 그 내용만큼의 어플리케이션은 가능합니다. 다 만들 수 예. 있었다 이거죠. 예. 지금 부동산법인 뭐 헬스 그다음에 스케줄 관리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은 다짤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 법인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 스케줄 관리 그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스케줄 관리 이런 거 정도는 얼마예요? 프로그램 비용이? 이건 많이 안 받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그렇게 비싼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래도 And we can explain. They pay now roughly with a 2 year contract, you keep on one every month with a margin that we have of 65%. 그러니까 여기는 그 라이센스 계약 자체를 다르게 해서요. 개발비를 안 받고 대신에 2년 동안 사용하는 계약을 해서 60만 원 정도를 매달 내요. 대신에 거기서 한국 Margin 퍼센트 65. 저희 이제 마진 65%를 줬고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마진을 높게 한 대신에 장기적으로 길게 쓰는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에 대한 타겟이 네. 취업을 앞둔 대학생,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사회인이 전업, 네. 어느 부분이 맞을까요? 똑같습니다, 둘 다. 둘다 똑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취업을 하려는 회사에서 이거를 쓰고 있으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아니지, 그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프로그램을 짜주는 취업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창업이든 아, 아니, 취업이든. 그러면 가능, 그럼 똑같습니다.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다고 하면은 기업에서 자기 기업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직원 하나를 보낸다 이러면 이제 좀더 내용이 전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타인의 그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그건 이제 그 기업에 맞는 교육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다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 기관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대학교에서 도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에서 도입함에 있어서 예, 좀 전문가 좀 전문성을 띈 사람이 예. 일주일만 배우고 내가 이걸 계속 교육을 시킬 수가 있나요? 아니면 꼭뭐 우리 이정빈 파트너님이 가서 꼭 동행을 해서 가르쳐야 되나요? 그래도 제가 동행을 하는 편이 좋겠죠. 아니면 한두 번 해보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 내가 예. 전문가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르쳐 봤잖아. 그게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 전달, 뭐, 인간 같은 형태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수업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써본 사람이 또 질문을 답을 해줄 수가 있어서 또, 단순히 이제 뭐 정보 전달이다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로블록도 엔지니어인가요? 아니요, 개발자? 아닙니다. 그러면. 저 이쪽은 이제 어카운팅이랑 세일즈 쪽을 맡고 있습니다. 아. 세일 쪽이면 외투법인 위주로 세일즈? 아니요, 국내에서 이제 At this moment, you can explain freely. I'm kind of advisor, partner advisor from the WEM in Quickly, but my main part-time job, my main income is elsewhere.